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시험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뤄져 가지고 많은 변화가 마음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어쨌든 뭐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결과를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한국사를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가 30분이 지금 채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이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찰청에서 이제 가답안을 이제 되게 신속하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한 10번 정도까지 풀다가, 가답안이 이미 공개가 됐다고 해서, 굳이 풀 필요가 없어졌는데, 문제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오류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작년 경찰 2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은 좀 달라요. 이번 1차가 조금 더 올드해요. 이제 기존 경찰 스타일하고 조금 비슷해요. 문제가 특별히 지저분하진 않은데, 이게 말장난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 컷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80점, 85점 맞으신 분들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좀 똥줄일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점은 절대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진짜 네버. 요건 진짜 이번 시험지로 봤을 때 90점 정도면 잘 본 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 한국사 깡패는 이제 95점과 만점이 깡패인 걸로. 근데 의외로 이제 95점과 만점, 우리 카페에 눈팅을 해보니까 95점하고 만점이 꽤 나올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이제 6문제 30%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우리 고사부 카페에서 제가 어제 쓴 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한 글자도 안 바꿨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7문제, 18문제는 기출 재탕이에요. 이번 시험이 딱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 9번하고 12번, 13번 이 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 9번 문제도 기출 재탕이죠. 근데 기출 재탕인데 좀 어렵게 냈어요. 낚시를 던져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번과 13번은 우리 공시든 경찰이든 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 기출을 뒤져보면 호적을 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호적을 깊게 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면서는 선택지 하나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로 호적을 준 적은 있지만, 호적을 이렇게 깊게 낸 건 한 번도 없고, 13년 동안 어떤 기출에서도 낸 적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오우가를 이제 국문학사하고 옛날에 이제 최영의 호기가가 떠오르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낸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9번과 13번은 선택 두 개로 무조건 압축이 돼요. 서인 아니면 남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요거는 향약 구급방 빼놓고는 우리가 원래 다 알고 있는 연도이거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3, 4번으로 압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90점, 95점 맞은 사람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 체감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말고 12번, 13번 문제 말고는 어쨌든 9번 문제까지 포함해서 18문제는 어쨌든 기존 기출 재탕이에요. 그렇죠? 기존 기출에서 안 나온 단어는 없어요. 다 재탕이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냥 끌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전체는 옛날에 비하면 좀 깔끔해졌어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8번까지는 사실 다 나왔던 문제, 기출 재탕이고 다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사료 저도 이거 모의고사 몇 번 냈잖아요. 이 관미성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부님 맨날 모의고사 내고 수업시간에 읊어드리는 사료 아닙니까? 3번, 이거 몇 번 나왔잖아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아마 지겹게 냈을걸요, 아마. 우리 500제도 있고, 정말 내가 지겹게 낸 모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죠. 낚이면 안 돼요. 왕을 물은 게 아니라, 이때 왕을 물은 게 아니라, 인물을 물었어요. 그것만 안 낚이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좋아. 뭐, 5번도, 뭐, 말장난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뭐, 시대만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녹비법, 퇴비법이 고려시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후삼국 통일 과정 지금까지 이렇게 순서 나열로 내 문제 몇 문제 있었거든요. 한두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저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경찰 봉투 모의고사 봐도 이거 나올걸요 아마. 자,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8번 문제도 뭐 지금 전시권 문제를 제일 많이 낸 문제가 그 제일 많이 낸 데가 우리 경찰이잖아요. 지금까지 냈던 지문 그대로 긁어서 낸 거 아닙니까? 성종, 경종 이거 장난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9번 한번 보시자고, 9번. 9번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향약구급방은 대장도감에서 간행을 했다 정도는 기출이 됐던 단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에 나온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기억, 니은, 리얼은 우리가 알아요. 이건 스토리를 압니다. 잘 보세요. 일단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3차 침입 때 불타버렸다는 얘기는 여러 번 합니다. 그렇죠? 몽골의 3차 침입 때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렸다. 뭐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은 팔만대장, 그러니까 원래 초조대정경, 이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이 몽골의 2차 침입 1232년에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 불타버린 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해갖고 16년 만에 이 경판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1232년에다가 더하기 16년을 해봐요. 이게 1251년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니은이 제일 뒤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이 먼저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 팔만 대장경 조판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16년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을,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충렬왕 때니까, 원간섭기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무신직공기 아니라 원간섭기, 얘가 니은이 제일 뒤에 가야 되니까, 일단 정답이 절대 1번,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절대 1번,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왜? 디귿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선택지 두 개로는 압축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3번이 맞냐, 4번이 맞냐? 즉 뭡니까? 향약구급방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약구급방이 자 디귿쯤, 그러니까 이제 기역과 니은 제조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완성과 삼국유사 편찬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3번, 4번으로는 압축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4번으로 낚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향약구급방이 1236년에 만들어진 건데, 1236년에 대장도감에서 이제 간행이 된 건데, 이 팔만대장경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는 과정에서 이 대장도감에서 이제 이 향약구급방을 간행을 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으로 낚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9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범위에서 낸 건데 이런 식으로 내니까 선택지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됐는데 더 압축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4번으로 낚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다. 낚시 문제 맞다. 자, 그 다음에 뭐 10번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재탕이에요. 뭐 난이도 자체도 높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12번 문제죠. 자, 12번 문제는 사실 이 호적 문제를 옛날 기출을 보면 이게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 형식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제 형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기억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기억을 1, 2, 3, 4번 다 줬어요. 2번 칠까, 3번 칠까, 4번 칠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12번 호적 문제를 이렇게 깊게 수업을 안 했으니까 뭐 제가 비판받아야 되겠죠.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준생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사실 이 정도면 호적 문제에 대해서 엄청 깊게 낸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7급이나 경관에서 이렇게 깊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12번을 정말 자신 있게 알고 맞았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12번에 대해서 자 기본서에 이 정도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강조해서 가르쳤다? 난 그런 강사 없을 것 같은데요. 12번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왜? 문제 형식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건 굉장히 문제를 깊게 낸 겁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잘해야 기억 디귿 정도 알고 있는데 니은이나 리을 정도의 이야기는 상당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는 이게 이제 허를 찌는 문제죠. 경찰 준비생들이 만약 이제 구준생들이라면 국어를 하고 국문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전시가를 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 국어를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체감적으로 확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내가 어저께 쓴 글 있잖아요. 탐구자료 세 줄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오라 그랬죠. 아니, 선택지 1, 2, 3, 4번을 먼저 읽으라 그랬지. 동그라미 1번 봤더니까 남인이야. 동그라미 2번 봤더니까 서인이야. 동그라미 3번 봤더니까 북인이야. 동그라미 4번 봤더니까 노론이야. 맞지?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붕당에 속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2번 답쳤을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윤선도는 이름만 들어봤지 뭐 우리 예속 논쟁할 때 남인 쪽은 윤휴, 허목, 윤선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름만 들어봤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구준생들은 뭐 윤선도의 고전시가에 뭐 어부사시가나 뭐 오우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봐봐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오르니 뭐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우가예요. 그러니까 물, 돌,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달 이 다섯 가지를 뭐 자신의 벗이라고 그걸 가지고 시를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오우가인데 윤선도의 시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준생들이라면 모를까? 경찰 준비생들은 국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찰 준비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것도 선택지 1번, 2번. 자, 요것도 선택지 3번, 4번으로 압축이 되죠. 현장에서 뭐가 좀 더 합리적인 정답인지를 판단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만점자가 막 쏟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90점, 95점 맞은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왜? 이 세 문제가 결국 세 문제 말고 나머지는 틀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세 문제 싸움인데 이 세 문제에서 뭐 합리적으로 정답을 잘 압축해서 찍어서 셋 중에서 한 두 문제 찍어서 맞았으면 뭐 95점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셋 중에서 하나 찍어서 맞았으면 90점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90점과 95점은 의외로 좀 많았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4번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건 이제 영주의 탕평교서 뭐 지금까지 기출 많이 됐던 거고. 그 다음 이제 15번 뭐 동학농민운동 뭐 순서나열 문제 맨날 내는 거고. 그 다음 16번 뭐 6.1준의 중립화론 뭐 6.1준 고르면 쉽게 정답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 대한제국 맨날 내는 거잖아요. 맨날. 그렇죠? 자, 맨날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이 아니라 이건 제2차 갑오개혁이니까 뭐 당연히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8번 한일의정서 나머지가 너무 아니어서 뭐 3번밖에 정답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솔직히 다른 직렬은 몰라도 경찰은 이 문제 틀리면 안 돼. 왜? 2017년 북부여경에 이 똑같은 문제 있었지 않나? 그렇지? 그때는 순서나열이었지. 그 다음에 19번 뭐 이 정도 순서나열은 거의 껌이지. 솔직히 19번 순서나열이 안 되면 얘는 민족 정체성이 졸라 의심되는 거야. 매국노 또는 토착 외국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19번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 우리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이 다뤄왔습니까? 8체견 뽑아주면, 아니 사사오익견 뽑아주면 1954년 사사오익견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이걸 만약에 뭐 집에서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찬찬히 풀면 뭐 90점, 95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풀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은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난이도는 훨씬 더 빡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85점 맞고 합격하는 사람 억수로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90점 정도면 한국사 되게 잘 본 편이다. 그러니까 좀 잘 본 편이다. 그 다음에 95점 깡패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2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저께 제가 썼던 걸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문제, 18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재탕이거나 교과서 기본 개념들이야. 딱 변별력 두세 문제 줍니다. 변별력 두세 문제 주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별력 주는 문제가 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작년 2차만큼이나 약간 좀 빡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로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